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은 아니라고 부응하기 딱이 없습니다. 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걱정됩니다. 이에 관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저는 미흡해 보입니다. 흥가로울 정도. 비상경제장관을 열었다고 해서 이제 좀 뭔가 돌아가는구나 기대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가운데 경제장관들과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이나 정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유류세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한 일인가. 정부 여당의 상황이 있으면 아니라고 응하기 딱이 없습니다. 유류세이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원발에 오줌누는 격입니다. 오히려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민생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아직도 흔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권력 정치 노름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찰 등 장악 등 국민을 2편, 4편으로 나눠 선거운동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실패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회귀해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건의수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민생 경제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속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이지만 정부 여당은 정치 보복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력을 동원하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친북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합니다. 언론이 보도시 연구 다른 정부의 학교를 보고 있습니다.